네, 9월 10기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9월이 10기 시청자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이번 달의 논의 프로그램은 시청자위원 임원을 마치는 소감과 YTN DMB의 바라는 점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YTN DMB가 미디어 환경이 정말 대변혁을 겪으면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게 살짝 버거운 상태가 사실 많이 좀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DMB가 이제 취약 매체로 좀 평가를 받기도 하는 어려움 속에서 사실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취약 매체로 기술을 하는 동시에 또한 이 사회에서 아직은 없으면 안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서비스라고 역시 동시에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천착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비평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공익적인 역할을 기대받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반드시 수익성 개선 쪽에만 너무 치중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것은 현재 DMB 매체가 처해 있는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한계 때문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소통보다는 다소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상호작용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DMB가 처한 정책적 환경을 개선하고 DMB의 사회적 필요성을 재고시키며 나아가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노력이 좀더 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YTN DMB에게 바라는 점은 지금처럼 사회가 변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반영하시는 것과 더불어 조금 더한발더 앞서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뉴스가 잘 전달되는 통로로서 그리고 또 뉴스를 좀잘 설명해 주시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친절한 해설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뉴스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조금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각도의 시각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셔서 시청자들께서 조금 더 유익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이원을 하면서 다양한 이슈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주목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 자막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자료 화면 부분이 예전 화면으로 자주 보여진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화면으로 조금 대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보도 부분에 대한 어떤 비중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YTN의 장점이 아무래도 이게 흥행 위주의 그 오락적 내용 없고 그리고 또그 대중유행에 좀덜 휩쓸리면서 이렇게 기존의 톤을 유지해 오신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좋은 이미지 유지하시면서 더 이렇게 공익적인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YTN 채널의 장점이 시사와 뉴스의 전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뿐만 아니라 어떤 뉴미디어 시대의 어떤 접목에 따라서 교양과 재미를 주는 측면으로도 다소 가벼운 재질의 프로그램도 새롭게 런칭을 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신설되고 또 긍정적인 어떤 반향이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칭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지상파 DMB는 수요 감소라든지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일 텐데요. 하지만 지상파 DMB는 다른 미디어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죠.
그간 YTN DMB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지상파 DMB의 발전 필요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DMB 고유의 특성을 살린 방송 프로그램은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좀 정치나 이러면서 많이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좀 나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특히 시대에 좀 많이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쉽게 미처 놓친 부분들을 좀 끝까지 YTN DMB가 다뤄주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힐링 다큐나 수다학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재미나게 본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처럼 시사 프로그램이지만 감성과 과학이 같이 공존하는 계속 방송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성과 믿을 수 있는 시사 전문 방송으로서 본래 모습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YTN DMB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식기에 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뭐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울 때 YTN DMB가 제공한 상세한 정보와 안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뉴스 채널로서 언제나 자유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쉽지는 않지만 뉴스도 재미 요소만 더 보완하면 또 하나의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이동하면서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YTN DMB 뉴스 채널이 단순 방송 채널 외에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채널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네, 위원님들의 의견 네,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10기 시청자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위원님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11기 위원회 활동을 하실 위원님들에게도 더 좋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